저는 이제 광주에 행사나 뭐 콘서트 있을 때 매번 가는 데가 있어요. 오리탕 있잖아요. 오리탕에 미나리 막 넣어가지고 약간 그 들깨 국물 이렇게. 예, 그래서 그거 항상 먹고 좀 단백질을 보충하고, 예, 그러고 가요. 예. 제가 좀 매운 음식을 좋아하거든요. 약간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. 근데 광주에 그 엄만의 돼지김치찌개인가? 예, 이렇게 막 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대기 막 되게 많고. 그래서 거기 한번 꼭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네.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영화 보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아, 저거 다 옛날에 했었는데. 근데 사실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안 나온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 중에 사실 이거 있잖아요. 이게 뭐지? 요요. 요요. 하, 그 요요 옛날에 막 재밌었잖아요. 막 요요 같은 거. 그런 것도 그렇고, 방방이 뭐 이런 거, 프렌프렌. 예. 근데 저희 때는 방방이라고 했거든요. 방방을 타러 가면 거기에 방방도 타고 거기서 이제 뽑기도 다 해먹고 그랬었고. 너무 많죠. 삐삐도 다시 좀 돌았으면 좋겠고. 카세트 테이프. 카세트 테이프로 듣는 또 정서가 있거든요. 옛날에 막 이렇게 늘어지게 들었었던 약간 그런 추억들. 얼마 전에 그래서 인터넷으로 카세트 테이프랑 카세트를 구입을 했어요. 그래서 제 작업실 가면 가끔 카세트로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또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돌려갖고 듣는 약간 그런 재미가 있더라고요. 되게 많아요. 지금 갑자기 뭐 생각은 안 나는데 일단 거의 그 정도? 예. 저희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에 했었던 공연인데요. 그때가 이제 그 남자 그 여자랑 수리아란 노래로 활동할 때인데, 그때가 진짜 가장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, 그리고 그때 막 떼창으로 불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좀 막 울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했었던 첫 번째 콘서트, 4집 내고 나서 그때 진짜 풀 오케스트라로 해서 무대도 굉장히 이쁘게 꾸며서, 그때 진짜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무대였고 하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었던 약간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제 노래를 듣고선 이제 남긴 글들이 좀 대부분 재밌죠. 예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시 와주라 이런 노래 불렀을 때는, 야 이제 좀 제발 그만 돌아가줘라 뭐 이런 댓글부터 시작해서, 내가 그 당사자였으면 빨리 꽃단장하고 지금 발로 튕겨 뛰어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부터. 그리고 벤씨 열애중 커버했을 때는, 아하 저건 열애중이 아니라 이혼중 아니 뭐 오열중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고, 하여튼 좀 되게 재밌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예. 뭐 나라 잃은 창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. 네.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브 앨범 하면 거의 한 바이브 40대까지 곡들을 많이 기억을 해주세요. 근데 사실 5, 6, 7집도 굉장히 좋거든요. 지난번에 냈었던 앨범 중에서 제가 가장 좀 최애하는 곡이 하나 있긴 하죠. 네, About이라는 노래인데,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오열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데, 저도 이제 좀 이렇게 플랫하게 부르는 게 좀 좋아졌어요. 그래서 약간 아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뭔가 앞으로는 좀 음악을 좀 하고 싶은데, 또 막상 또 그렇게 공연할 때 그런 노래를 부르면 또 이렇게 관객분들은 뭔가 확 질러줘야 아 좀 바이브 노래 들은 것 같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, 조금 다양하게 조금 다양한 창법으로 좀 많은 음악들을 좀 시도할 생각이에요. 그래서 그러니까 어바웃미 같은 노래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어바웃미랑 좀 비슷한 느낌의 곡이 하나 더 있는데 Day of the Light라는 노래가 있는데, 그런 노래도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애정하는 중에 하나거든요. 예. 오빠 케이팝 스타의 거리에 핸드 프린팅 찍었다. 내가 이런 사람이야. 앞으로도 변하지 말고 음악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도 노래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끝까지 응원해주고,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, 이제 코로나가 아직 안 끝나서 많이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손 잘 닦고 다니고, 그리고 내년쯤에 우리 노래 나오니까 그때 또 이제 좋은 공연장에서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안녕 파이팅.